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최신의 증폭기인 이른바 팬텀기를 우리 공군도 갖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기를 갖게 되었으며 공군은 지난 1969년 당시 세계 최강의 신예기였던 F-4D 팬텀기를 도입하면서 단번에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게 됐습니다. 팬텀은 하늘의 도깨비로도 불리며 1994년 KF-16 전투기가 전력화하기 전까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. 공군은 개량형인 F-4E, 정찰기 RF-4C 등 220여 대의 팬텀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퇴역하고 F-4E 10여 대만이 남았습니다. 오는 6월 퇴역하는 F-4E 팬텀이 마지막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F-4E 팬텀 전투기에서 발사된 AGM-142 하바이 공대지 미사일.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표적을 향해 날아가서는 5, 4, 3, 2, 1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합니다. 우리 공군에서 AGM-142를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는 F-4E가 유일해 이번 훈련은 팬텀의 고별 실사격 훈련인 동시에 하바이 미사일의 고별 훈련이 됐습니다. AGM-142는 약 100km 떨어진 표적을 1m 이내의 오차 범위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. 적들을 떨게 했던 하바이 미사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 미사일의 강력한 위용과 이 미사일을 운용하며 가졌던 자신감은 팬텀맨들의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. 55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온 F-4E 팬텀의 퇴역식은 6월 7일 수원기지에서 열립니다. KTV 김연아입니다.